쾌적한 수리산 숲세권에 흔치 않은 복복층 타입 거실이에요? 수리산 조망에 13자향 나오는 큰 방도 있어요? 한층을 더 올라오면은 방 두 개와 주방 그리고 이쪽에 욕실까지 완벽 분리된 공간이고요. 이렇게 한층을 더 올라오면 넓은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복복층 타입이에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의 신축 빌라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재래시장, 대형마트, 관공서가 인근에 있으며 1호선과 월판선 안양역까지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환승 없이 인덕원, 과천, 범계, 군포, 심지어 서울까지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양지역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수리산 숲세권에 안양역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빌라이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실내 현관입니다. 자, 여기는 복복층 타입이에요. 복복층 타입 흔하지 않죠? 아, 그쵸. 안양에 이런 타입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바닥 보시면은 그레이톤에 타일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이 안 보여요. 아, 여기는 복복층에서 신발장이 없는 거예요? 으흠, 이쪽에 오세요. 요쪽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어요. 아, 차라리 여기 있으면 너무 지저분해 보였을 텐데 여기 있으니까 깔끔하네. 이쪽에 있었으면 조금 뭔가 답답했을 수도 있고 맞아. 공간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을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일괄 소등 버튼이에요. 아, 신발장이랑 일괄 소등 버튼 이쪽에 해놨구나. 그렇죠. 한 번에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유용한 버튼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도 공간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기나 뭐 자잘한 짐 같은 거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들어오시면은 자, 현관 앞쪽에 바로 거실 나옵니다. 거실 폭을 바로 재보면 자, 3m 70 나와요. 3m 70 상당하네요. 이 정도 거실 폭이면 넓은 거고 네. 이쪽이 소파 자리, 반대편에 TV 자리예요. 소파는 저 벽쪽까지 다 붙이신다면 한 6인용 소파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대형 TV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여기가 아트월이구나. 여기가 이제 아트월이고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템바보드 시공도 들어갔어요. 네. 에어컨이 보이지만 이거는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분양 사무실로서 인테리어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실 창은 대형 통창이고 앞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와보시면은 산도 보이는데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저기 보이는 산이 수리산입니다. 아. 그리고 저 수리산 근처로 병모관 시민공원도 있고요. 주변으로 마트나 학교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자, 계단 보이시죠? 올라가요? 아니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아직 이 1층의 공간을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계단은 이따가 올라갈 때 보여드릴 거고 바로 옆에 또 1층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의 욕실이에요. 아, 욕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해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환풍기 있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1층의 욕실이었어요. 자, 1층 욕실 보셨고요. 뒤쪽으로 이동하시면은 1층에 방이 또 있습니다.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1층 이거 안방인가? 아, 오셨어요? 네. 자,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로서 이렇게 사무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네. 1층에 있는 큰 방이에요. 네.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3m 나오고요. 네. 자, 이쪽이 4m 나옵니다. 이쪽이 13자 이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붙박이장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반대 화장대, 책상 뭐 이쪽으로 침대까지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창문 보시면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비상시에 쓰는 창으로서 열고 닫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개방감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열고 닫고
채광 환기창 되겠습니다. 아, 채광 너무 좋다. 여기서도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로 산조망에 막힘없는 모습이에요. 자, 1층에 큰 방을 보셨고 계단을 올라갈 건데 계단 밑에 공간도 자 이렇게 공간 활용을 했어요. 다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엄청 튼튼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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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화성인실? 짠, 짠. 어? 여기 안양인가?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은 이렇게 또 완벽 분리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방이 두 개가 있고 화장실 하나,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힘드세요? 왜 웃어요? 아니, 숨이 헛헛거리길래.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숨 모르세요? 모르세요? 자, 그러면 2층의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2층의 첫 번째 방이에요. 아, 방이 넓어서 한 명이 다 안 담겨.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2m 50, 자, 이쪽이 3m가 나옵니다. 자, 2층의 첫 번째 방이고 네. 여기는 뭐 어린 자녀나 성인분들 쓰셔도 괜찮고요. 네. 이쪽 공간으로 제 뒤로 장을 네. 짜시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침대, 이쪽 반대편 공간 반대편과 상당해. 여기도 책상, 뭐 화장대까지 배치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 근데 문이 가려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문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 방 안쪽에는 이렇게 다용도실도 따로 있어요. 오, 다용도실 큰데? 자, 열고 들어가 볼까요? 자, 다용도실도 크게 잘 나왔고 바닥은 이제 마블 타일이고요. 네. 뒤쪽으로 라비엔 1등급 보일러, 수도 들어가 있어요. 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괜찮고요. 층고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청소기나 기타 짐 같은 거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창문도 역시 이쪽 창도 있고요. 네. 이쪽 창도 있어요. 자, 이쪽 역시 비상창으로서 채광 받으시면 되고요. 네. 이쪽으로 열고 닫고 환기, 채광, 통풍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역시 산조망이에요. 2층에 첫 번째 방 보셨죠? 네. 나오면은 거실 겸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이쪽에 일자 구조의 주방이 있고요. 네. 자, 상부장 이쪽까지 있고 하부장도 수납 공간 괜찮습니다. 네, 너무 괜찮아요.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네. 가스 3구에 환기구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환풍기까지. 자, 환풍기 위로 저기도 산이 보이네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기도 역시 수리산 조망입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여기 두시면 되겠죠. 이쪽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식탁이 필요하시면은 이쪽 벽면 공간이나 뭐 이쪽 공간 해가지고 2, 3인용 식탁 정도는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2층에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2층에 두 번째 방이고요. 오. 사이즈를 바로 재보면 이쪽은 2m 40, 이쪽은 2m 70 나와요. 이 방 역시도 뭐 어린 자녀, 성인분들이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고요.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뒤쪽으로 침대 놓으시고 뭐 붙박이장, 책상 이렇게 배치하시면 괜찮고요.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어서 채광, 환기, 통풍 괜찮고 수리산 산조망 또 있습니다. 자, 2층에 두 번째 방 보셨고요. 이쪽으로 또 이동하시면은 2층 욕실이 나와요. 2층의 욕실입니다. 네. 욕실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마블 타일 화이트 톤에 깔끔하고 사이즈도 역시 정사각형 구조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쪽에 샤워기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코너 선반, 수건거리까지. 그리고 위에 여기는 환기창이 따로 없이 이렇게 환풍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온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2층에 욕실도 보셨어요. 어허.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복복층입니다. 위로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오세요. 자, 한 층을 더 올라오면은 다락방이 나옵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락방 구조상 꺾임은 어쩔 수가 없고 저 밑에 공간에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를 하시면 괜찮고요. 네. 요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맞아요. 이 벽 쪽에 보시면은 환기 채광창도 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코도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요쪽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 쭉 가보세요. 길이 상당한데? 자, 이렇게 오시면은 자, 요 공간 역시도 뭐 충분히 뭐 성인분들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이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역시 이쪽 밑에도 붙박이장 같은 거 짜 놓으시면 괜찮고요.
여기도 후기 채광창 전기 코드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락방인데 그거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 편의대로 다양하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었습니다. 복복층 타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3룸 타입도 있고요. 왕테라스 타입도 있고요.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는 수리산이 바로 앞에 있는 숲세권이고요. 경모관 시민공원, 마트, 뭐 관공서 자, 위치적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한데요. 기타 주변 수도권이나 심지어 서울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자, 교통편도 굉장히 괜찮고요. 1호선 안양역까지 버스로 10분 차로 가시면 5분 정도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위치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자, 분양가 말씀드리면 분양가는 3억 후반이고요. 실입주금과 기타 궁금하신 내용 하마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